지금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이라고 떠벌리는 무학이 그야말로 자유로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생각은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짜증나면 이 순간에 꺼버리면 되고요. 무학이 무슨 얘기를 짓거리냐 궁금하면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뭔가 궁금했어. 인터넷에 검색할 때는 검색어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검색어에 따라서 누군가가 원했던 문서를 빨리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십 초 전이었습니다. 자유인이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에 이렇게 쳤습니다. 현재 지구인 수. 이 검색어에 걸맞게 구글이 나타낸 인구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자유인이 검색어를 바꾸었습니다. 아, 구글은 아직도 지구인 수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구나 해서 나그네가 두 번째 선택한 검색어는 현재 전 세계 인구수. 아, 이렇게 하니까 바로 답이 나오네요. 자, 그겁니다. 정말이지. 현재 전 세계 인구수 이렇게 검색어를 넣었고 맨 첫 번째, 그러니까 구글에 맨 첫 번째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특정한 시간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전체 수이다. 2020년 5월 23일 기준. 5월 23일이네요. 오늘이 그보다 하루 늦은 5월 24일이니까 이건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인구는 약, 놀라지 마십시오, 77억 8,600명입니다. 아니, 제가 잘못 읽었죠? 77억 8,600만 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2020년 5월 23일 기준으로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전체 수는 77억 8,6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도 들어가겠죠. 아, 검색어를 넣기 전에 나그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검색어로 넣었던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전체 수 이렇게 하면은 이 검색어가 언뜻 떠오르지 않았잖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넣었던 검색어가 바로 이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지구인 수. 지구인. 지구인이란 말을 구글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알 것 같습니다. 지구인이 있으려면은 뭐 화성인도 있어야 되고, 아, 금성인도 있어야 되고, 목성인도 있어야 하고, 토성인도 있어야 하고, 태양계를 벗어나면 먼 우주에 뭐가, 우주상에서 지구에 사는 생명체 외에 뭔가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인류는 태양계 위에서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고, 태양계에서도 유일하게 생명체가 사는 별이 지구 아닙니까? 사실 지구를 별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구는 별이 아니죠. 지구는 별성자가 들어가지만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구는 태양의 위성일 뿐이죠. 우리 지구도 또 위성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지구의 똘마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따 밤에 요즘 달이 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에 똘마니 위성 그러면 달이 싫어할 겁니다. 어쨌든 지구도 위성 하나 거느리고 있잖아요. 달. 태양은 위성을 많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홉 개였는데 이제는 저 먼 명왕성을 제쳐놓고 뭐 이제는 여덟 개라고 하는데 뭐 여덟 개가 됐건 아홉 개가 됐건 무슨 상관입니까? 태양계는 어쨌든 지구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초가시나는 또 왜 셋이라고? 우리 꼬맹이가 지금 다른 스마트폰에서 지금 셋이 이렇게 하고 있네. 귀엽네요. 하여간 나그네는 집중해서 뭔가 떠들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짓거리면은 갑자기 모든 생각이 전기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그네는 완전히 바보가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그네가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사람이 있다면 막 한 대 쥐어박고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저 우리 애기를 쥐어박을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 속의 유령이니까요. 그건 그렇다 치고 어제 날짜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전체 수는 다시 한번 숫자를 얘기하면은 77억 8,600만 명입니다. 와, 자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20억이 많네요. 자윤은 까마득한 몇십 년 전으로 생각해서 지구에 사는 세계 인구가 약 한 50억 또는 60억인 줄 알았더니 77억이네요. 와. 그렇습니다. 우주에서, 좁혀서,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유일한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인류. 인류 중에는 저 아프리카에 사는 피부가 까만 인종도 있겠고요. 저 북미나 남미에 사는 피부가 밀가루같이 하얀 민족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지구 전체에서 차지한 땅덩어리가 가장 큰 아시아의 인종들은 거의 피부가 나그네처럼 황색인 인종도 있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적도 부근에 사는 정말 그야말로 피부가 술처럼 시커먼 인종이 되었건 햇볕을 마치 햇볕을 못 받은 것처럼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냥 처발라 놓은 것 같은 백인이 되었건 그런가 하면은 까맣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그건 뭐 자유인 생각입니다만 자유는 우리 황색 인종의 피부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까맣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적당하게 무르틱틱하잖아요. 적당하게 햇볕에 그을려도 표시가 나지 않고 하여간 자연이 아시아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시아인의 황색 피부를 강조하는 겁니다. 저 유럽에 아니면 저 남북미에 사는 백인들이 지금 나그네가 짓거리는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죠. 또 저 아프리카에서도 적도에 가까이 사는 민족일수록 나그네가 뭐 다큐를 보거나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간접적인 정보를 접한 바에 의하면 적도에서도 멀어지만 약간 검은색이 좀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이 말은 적도 가까이 있는 아프리카 민족들의 피부는 그야말로 정말 시커멓잖아요. 백인들도요 다 시커먼 거 아니에요. 백인들의 혀는 제가 지금 백인이라고 했나요? 수정하겠습니다. 저 아프리카 대륙의 적도 부근에 사는 흑인들도요 겉으로 보이는 외피는 거의 까맣지만 그들도 손톱과 혓바닥은 백인이나 우리 황색처럼 똑같아요. 황색 피부를 가진 인종처럼. 자, 여기까지 하고요.
77억. 지구에 사는 인류가 77억입니다. 77억 중에서 나그네가 찾는 단 한 사람이 없단 게, 없단 게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을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게 나그네의 능력 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77억 인구 중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나그네와 똑같은 사람이 왜 한 명도 없냐고요. 그러면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그네가 찾는 단 한 명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나그네, 참 좋은 말입니다. 나그네는 오래전부터 나그네란 말을 좋아했습니다. 나그네가 나그네 되기 전부터 나그네는 나그네란 말을 좋아했습니다. 아주 아주 오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안아가랍시고 온종일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하얀 원고지에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 간단하게요. 만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화가. 만화가는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글도 잘 그려야 되는 게 만화가입니다. 그저 글을 잘 쓰면, 그저 글을 잘 써서 지금 영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언어를 함축한 시인도 있겠고요. 소설가도 있겠고, 수필가도 있겠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글은 잘 쓰지만 그림은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직업 분류표에 보면 문인이라고 분류됩니다. 그 반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화가라고 하잖아요. 화가는 대한민국 직업 분류표에 보면 예술가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술가에는 화가뿐 아니라 춤을 추는 무용수, 아니면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자, 뭐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예술가라고 하는데, 만화가는 예술가에 속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언젠가 궁금해서 대한민국 직업 분류표가 대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을 숫자 코드로 나타냈습니다. 가령 대한민국 직업 분류표에 의하면 만화가는 개인의 주민번호처럼 18315입니다. 가령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그네가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러면 상대가 모르겠죠. 상대가 먼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아 나 아주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아무인데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나그네에게 물어봤을 때 나그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저요? 당신은 잘 나간다고요? 나는 못 나가는 대한민국의 18315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로 뭐 도배를 했건, 박사학위로 온몸을 도배를 했건 처발랐건, 자유인이 나는 18315라고 내 직업을 소개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알지 못합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직업 분류표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국회의원은 가령, 거기는 만화가가 18315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섯 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면 가령 국회의원은 뭐 다섯 자리 숫자, 뭐 군인은, 대통령은, 아니면 농부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직업 분류표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을 그렇게 숫자로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몸을 파는 창녀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자, 이제 나그네가 예전에 만화가로 살 때부터 책상머리에 대인관계가 없이 오로지 그냥 하얀 원고지에다가 뭔가를 창출하려고 서울에서 한 30년 만화가 생활을 할 때부터 나그네는 나그네란 말을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나그네의 직업이 엄연히 1835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1835가 어떤 직업인지 아시죠? 1835 할 때 나그네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모든 직업 분류에서도 아주 특출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정치인들 중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놈이 있을 테고, 뭐 시인들 중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놈이 있을 터이고, 심지어 뭐 저기 어떤 섬유 원단 제조하는 공장에서도 잘 나가는 놈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나가는 놈 있으면 또 못 나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잘 나가는 놈이 중요한지 못 나가는 분이 중요한지 전 모르겠습니다. 나그네가 왜 어떤 놈한테는 놈이라 그러고 어떤 분한테는 분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뭐 적당히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절대 남과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단, 남과 비교를 하려면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이어야 한다는 게 나그네의 생각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의 옛날 직업이 1835였습니다. 1835였어도 잘 나가는 놈이 있었고 못 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잘 나가는 놈이 그야말로 모든 실력과 모든 걸 다 완비해서 그 사람이 잘 나갔던 건 아니에요. 잘 나가면 뭡니까? 결국 인기가 높고 인기가 많으면 또 어떻게 돼요? 돈이 따라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간다 그러면 내 명성을 팔아가지고 덩달아 굴러 들어오는 게 많죠. 근데 그게 실력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란 거죠. 아, 못 나가는 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화가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그네가 아는 어떤 선배는 그야말로 나그네가 그 당시 활동하던, 아, 이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인은 아마 직업 분류표에 대한민국 시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호를, 코드를 부여받은 사람은 아마 정말 많을 겁니다. 소설가도 아마 많을 겁니다. 수필가도 아마 많을 겁니다. 글쟁이들도 그렇게 수가 많습니다. 화가 많죠. 화가도 또 분류해 봅시다. 서양화니 동양화니 뭐 수채화가니 뭐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만화가는요, 신기하게 몇십 년 전 나그네가 그 일을 할 때 믿기지 않기에 지금 영리를 해서 돈 버는 만화가들은 대한민국에 몇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은 끝내버리고요. 지금 나그네가 만화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만화가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희귀한 직업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만화가, 그 만화가가 인기가 많은 유명한 작가가 됐건, 나그네처럼 별 볼 일 없는 무명 작가가 됐건, 여러분들이 만화가를 알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행운이란 것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화가는 그렇게 희귀한 직업입니다. 아무나 만화가 되는 거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화가는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는데 이것도 언젠가부터 분업화됐습니다. 나그네가 그 직업 활동을 할 때부터 나그네가 독자 때는 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만화책에는. 예를 들어 암흑의 글그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만화가들 머리가 좀
딸려가지고 만화가들이 솔직히 글보다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만화가가 되었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화가 머리로서 글까지 쓰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딸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전공한 사람들이 만화 영역에 들어왔지요. 그렇게 해서 분업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들을 스토리 작가라고 하는 명목이라고 불렀고요. 또 잘못된 게 아니 어떻게 스토리 작가가 여러 만화가를 거느리는 이런 판국까지 왔던 겁니다. 정말 재수 없는 일이죠. 만화가에서 만화가는 그림쟁이가 글 쓰는 작가를 거느리고 있어야 되는데 글 쓰는 잔재주꾼들이 시들의 머리를 이용해서 만화가를 거느리는 이런 이상한 판국까지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나그네가 직업 활동할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하여간 세상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처지도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렇게 살던 나그네가 이제는 정말 나그네가 되었어요. 나그네는 나그네란 노래를 좋아해요. 우리 가요 중에 나그네라는 노래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그네가 좋아하는 노래는 정태춘의 나그네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보셨다고요? 아, 그러면 저하고 어쩌면 대화가 될 것 같고요. 아, 못 들어보셨다고요? 아,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저하고 대화가 되겠죠. 심지어 소리꾼이 부른 장사이라고 하는 소리꾼 아시죠? 그 양반도 나그네란 노래라 그러면 안 되죠. 소리꾼이 소리를 할 때는 나그네도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장사이기는 대중가수가 아니잖아요. 국악인이니까 국악인이 소리를 했는데 그건 엄연히 남녀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시인의 시에다가 작곡을 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소리라고 합시다. 그냥 나그네가 소리를 하는데 박목월의 나그네를 불렀습니다. 그 외에 송창식의 나그네도 있고요. 나그네라고 하는 세 글자로 된 노래도 이렇게 있는데 나그네란 단어 앞뒤에 뭔가 연결시켜서 뭐 아마 노래방 가서 목록을 찾아보면 아마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하여간 그 중에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태춘의 나그네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태춘의 나그네를 하루로 묘사할 때 땅거미가 좀 내려앉을 무렵에 홀연히 길 떠난 나그네가 한 시골 동네를 건너면서 이렇게 시골의 정치, 아이, 시골의 정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저 풍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골 정치에는 사람이 사는 인가가 있을 수가 있고, 인가가 있으면 거기에 어른들이 일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게 묘사되어 있는 게 정태춘의 나그네였던 것 같고요. 장사에게 나그네. 말 그대로 박목월의 시 자체가 단어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짧은 함축을 갖고 부르다 보니까 나그네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 나그네가 느낀 맛은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는 77억이라는 인구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또 대한민국 인구수를 제가 정확하게 안 찾아봤는데 또 몇천만이 있겠죠. 이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니 어쩌면 불행하게 나그네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왜 한 명도 없냐 이 말입니다. 나그네는 이런 사람입니다. 비해당 행복 풍겨서 비해당 거실에는 FM을 나그네가 모처럼 라디오를 하나 구했는데 그
그게 깨쓰신 감도가 높고 마치 CD를 듣는 것 같이 청취 감도가 높고 기획단 거실에서는 FM이 혼자 부지런히 열심히 음악을 연출하고요. 나그네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이건 비밀이면서도 공개를 하는데요. 나그네의 뒷동목 트렁크에 올라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한 잔 딱 먹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도 나고요. 이제 나그네가 또 술 얘기에 들어가네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흔한 술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주 아니면 막걸리고 나그네는 소주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술이 먹고 싶어도 그것만큼은 안 먹습니다. 하지만 막걸리는 그것도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가 예전에 나그네로 살 때 하루 저녁을 매일 그냥 막걸리를 저녁밥처럼 먹었던 오랜 습관이 되어서 아직도 막걸리를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먹는 막걸리는 청정 봉화에서 빚은 생 막걸리 청량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양조장 주소를 한번 보면요. 경북 봉화군 법전면으로 제가 있네요. 법전면. 네. 하여간 이걸 대낮부터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대낮. 5월 24일 일요일 이런 대낮에 이 법정 봉화 법전에서 만든 청정 봉화에서 빚은 생막걸리 청량기를 한째 먹을 사람이 왜 한 명도 없냐 이거 아닙니까? 그 한 명을 찾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힘드네요. 음악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저쪽에서 지금 클래식 FM을 틀어놓고요. 이 시간은 전곡을 연주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는 클래식 FM 중에서도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클래식 FM을 듣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클래식 매니아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곡을 클래식도 소품 위주로 되게 많이 듣는데 클래식을 전곡 위주로 듣는 이 시간대는 이 시간대를 좋아하는 사람은 왜 나그네는 한 명도 알지 못하냐 이거 아닙니까? 또 그렇습니다. 지금 행복충전소 뒤에다면 마냥 누군가가 와서 여기에 10가지 식물 이름을 나무가 됐건 풀이 됐건 10가지 식물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를 꽤 높이 인정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행복충전소 비회당에 와서 식물 이름을 20가지 안다 그러면 나는 그를 높이 우러러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행복충전소 비회당에 와서 식물 이름을 50가지 안다 그러면 나는 그를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신이라고 보겠습니다. 식물의 신이라고 우러러 보면서 그를 업어서 덩실덩실 춤을 춰줄 겁니다. 왜 이런 사람 하나 내 옆에 없냐고요. 왜 이런 사람 하나 나그네는 아직 찾지 못했냐고요. 대한민국에서 찾지 못했으면 아시아에서 찾았어야 했고 아시아에서 찾지 못했으면 저 아프리카에 가든 저 유럽에 가든 저 남미에 가든 아니면 우주에서 내려다보면서 지구 전체를 보면서 찾든 찾아야 했었잖아요. 그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한 게 나그네는 서글프기도 하면서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란 말로 위안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어떤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다고 해봅시다. 예전에 강원대에 어디에서는 네 쌍둥이를 낳았다는 그런 뉴스도 나그네는 들었는데 신기하잖아요. 한 어머니가 어떻게 네 쌍둥이를 낳을까요? 아니면 쌍둥이는 둘을 낳으면 둘 중에서도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각계의 인간은 각별하고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모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다는 말을 나그네가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77억 인구 중에 나그네가 찾는 단 한 명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 물어보고 나그네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소주보다 막걸리를 좋아하고 누군가가 음악을 들으면서 물론 가요를 이따금 듣지만 주 음악은 클래식을 듣는 사람. 누군가가 세상에 돈보다 세상에는 심지어 현미경으로 봐야만 자세히 볼 수 있는 아니면 스마트폰 줌을 이용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생명체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안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웃 나라 일본이나 중국에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저 좀 아시아에서 좀 떨어진 인도나 페르시아 저쪽에 살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대륙을 지구의 대륙을 많이 차지한 끄트머니 저쪽에 사는 유럽인의 유럽의 어느 국가에 살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저 혹독한 추위에서 사는 알래스카 그쪽에 살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젓가락처럼 긴 남미의 칠리에 살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디에 살았건 나그네는 그 단 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꿈과 희망과 용기 모든 걸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절그린 나그네의 긴 이야기 옛 주인공이 당신일 수도 있다는 말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